무지개 동자의 내림굿 영상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내림굿이 끝나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어제 하루 잠만 잤어요. 한 12시간 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한 12시간을 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못 올렸는데요. 통상 집에서 글문을 모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글문을 이렇게. 글문을 신당에다 모셔놨다는 분들이 이렇게 써있는 글자를 볼 거예요. 이게 봉청이라는 건데, 봉청이라고 써있는 건데, 봉청 써있고, 여기에 이제 무슨 신령님 이름들이 흔히 명패라는 것들이 써있죠. 명패라는 것들이 써있는데, 봉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받들어서 청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초청한다. 들어서 모신다. 지금 모셔온다는 거예요. 모셔온다는 거. 신당에 계신 분들은 매일같이 모셔올 일이 없잖아. 모셔올 일이. 글문으로 모시는 분들은 이 봉청이라는 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굿이나 흔국에서 행해지는 어떤 굿에서도 그것이 내림굿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뭐 제수굿, 우한굿, 진옥이 어떤 굿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의 기준을 제사에서 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통상 청신이라 청신 신령님을 청한다 부정을 푼다 이런 과정을 겪고요. 그 다음에는 오신이라고 그래요. 오신 조상님이든 신령님이든 오시면은 이 오신이라는 거는 신령님을 놀아준다는 거예요. 놀아주는 이 오락실할 때 오라도 오거든요. 오락실로 논다는 거예요. 놀다. 그래서 부당들이 보통 누가 한 거리 놀 거야. 다음 거리 누가 놀 거야. 신령님 놀아봐. 이렇게 논다 그러죠. 놀아봐. 몸에 실려서 놀아봐 이랬죠. 그 노는 거리가 우리가 말하는 굿거리라는 거예요. 굿거리. 뭐 불사거리, 산거리, 뭐 장군거리, 신장거리, 대럼거리 이런 굿거리라는 것이 장군님이 와서 놀고 신장님이 와서 놀고 불사님이 와서 놀고 대감님이 와서 놀고 논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논다는 거에서 이 장군님 신장님이 놀까 그 다음에는 이 그래서 그중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조상풀이란 말이에요. 조상풀이 무당은 이 굿을 하면서 조상을 풀어주는 거고 일반인은 제가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초헌, 아헌, 종헌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술을 따라 드려요. 술을 따라 드리면서 삽시정자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사상에다 숟가락 젓가락을 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삽시정자라고 그래요. 이 숟가락이라는 거는 시, 그다음에 절하는 거는 젓가락. 그러니까 숟가락을 꽂고 삽입한다 그래요.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제자리에 놓는다. 삽시정절하고 그래. 그리고 삽시정절을 하고 나면은 유식이라 그래서 조상님들이 잡수시도록 하고 집안마다 좀 다른데 어떤 집안은 그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방에 방문을 닫고 밖에 나가서 뭐 1분에서 5분, 10분을 기다렸다가 들어와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등을 돌리고 편안하게 잡수시도록 등을 돌리고 이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집안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술을 따로 드리고 삽시정조에서 유식을 하는 이것이 오신이라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와서 뭐 제사 집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유교적인 풍습이니까 제사라는 거는 유교적인 풍습이니까 유교에서는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잖게 와서 한 그릇 잡수시고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풍습에서는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없을 뿐이지 굿을 할 때는 이게 굿거리나 조상풀이라면서 춤추고 논단 말이에요. 이게 오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송신이라고 해서 일반 제사에서는 위패를 마당에 나와서 이제 불을 사른단 말이에요. 불을 사는 거는 위패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때는 처음에 청신 과정에서는 향을 사르고 잔가심을 해요. 잔가심을. 이렇게 향이 있으면 여기다가 잔을 술을 반쯤 아니면 밑에 조금 깔아서 한 바퀴 돌린단 말이에요. 두 바퀴, 세 바퀴. 그리고 나서 위패를 제사상에 이렇게 있으면은 위패를 여기다 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종이로 된 위패는 하물이 돼 있으면 위패를 열고. 그런데 이 위패를 보통 이제 종이로 된 거는 마당에 나와서 태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함으로 된 거는 예, 함의 뚜껑을 닫고 그래서 향을 사르고 잔가심을 하는 것은 청신이고 그 다음에 위패를 불사르는 것은 송신이다. 조상님을 보내드린다. 보내드린 거. 배웅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들은 구슬하면서 이 부정풀이를 하고 뒷전풀이를 하죠. 뒷전풀이. 뒷전풀이라는 거. 그래서 청신과 송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굿이라는 걸 진행을 해보면은 지금 무당이 막 되신 분들 아니면 최소 10년, 20년 무당을 하신 분들은 이 과연 청신을 해서 신령님을 청하고 조상님을 청해서 조상님이 이 굿이라는 이 자리에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아직도 하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이 예, 오늘 나를 잡았어요. 군날을 잡았어. 군날을 잡고 군날이 하루가 됐든 3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군날이 언젠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굿상을 차리는 이날 군날까지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직이라는 걸 느낀다면 직이라는 걸 끊임없이 느껴요. 직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 직위를 느낀다는 것은 이미 굿상을 차리는 이 당일날이 아니라도 조상님이 여러분 몸에 온다는 거예요. 와있다는 거예요. 와있다. 이건 무당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 제갓집들의 제수굿이나 우완굿이나 진옥이나 어떤 거를 해도 여러분들이 굿날을 잡아놓으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다네. 몸이 아프다는 것은 그 집 조상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굿이 끝나면은 이 몸 아픈 지기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당일날 조상님을 여러분들이 법사님이나 누군가가 초청해서 이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굿날을 잡고 점을 보고 상담을 하면 이미 와 있다는 거냐. 이미 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청신이라는 절차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 무의미한 행위다. 무의미. 청신하기 무의미한 행위고 그다음에는 부정을 푼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상님이 오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굿상을 정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정 풀기 전에 조상님이 이미 와 계시잖아. 근데 이 부정 풀이를 해야지 조상님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신 과정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굿이라는 어떤 형식, 절차, 여기에 하나의 양념처럼 쓰는 것이지, 진짜로는 이 신령님을 청해서 굿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님은 여러분들이 특히 내리굿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리굿을 하는 이 당일날 신령님을 청배하고 모시고 부정을 풀어야지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점을 보러 가면은 내리굿을 받겠다고 점을 보러 가면 내리굿을 해야 될 사람 내리굿을 해야 한다고 듣는 사람 어느 누구한테도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잖아요. 너는 신이 다 와있다. 꽉 차게 와있다. 넘치게 와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신이 와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와있다는 거죠. 와있다 그러죠. 와있다. 와있다. 신이 다 와있는데 왜 신령님을 청배하고 부정풀이를 해야 되느냐. 신령님이 다 와있다는 것은 여러분 몸에 와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몸에 부정이 다 풀려서 없기 때문에 와 있다는 거야. 부정이 다 풀려서 없기 때문에 와 있는 거라서 부정필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신령님을 청배한다는 과정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리굿하는 당일날 부정을 푼다, 청배를 한다, 허주를 벗긴다.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리굿을 받으시는 이 당사자가 지금 여기 다 와 있잖아. 신이 다 와 있는데 뭘 내려받아.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상 내림굿이라고 정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와 있는 이 신령님들, 이 조상님들을 내 몸에서 오히려 끄집어내는 거다. 끄집어내는 거. 그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이 내림굿을 하는 당사자 몸에서 끄집어내야지. 당사자 몸에서 끄집어내야지 선생님들이 옷을 입고 나는 너한테 누구로 와 있다. 나는 누구도 대도사로 와 있고 너한테는 친장으로 와 있고 이거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나는 지금 김치는 먹어보니까 이건 맛이 없어. 먹지 마. 나는 짜장면 먹어보니까 맛있어. 이것만 먹어. 너는 돼지고기는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먹지 마. 그 소고기만 먹어. 너는 나물은 먹어도 되는데 비린 거는 먹지 마. 생선은 먹지 마. 이거는 지금 배는 내가 고픈데 왜 옆에서 지들이 처먹어보고 나한테 먹으라 마라 간섭을 하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할 때 네 이조상님은 너한테는 안 어울려. 이조상님은 돈을 못 닦아서 이 할아버지는 공부를 못해서 네 엄마는 자격이 안 돼. 아버지는 아직까지 해탈이 안 됐어. 그러니까 다 보내. 이거는 내가 밥을 먹어야지. 내가. 왜 내 몸에 엄마가 실리고 아버지가 실렸는데 내가 입에다 넣고 먹어보려고 하는데 왜 입에 있는 걸 뱉으라 그러냐고요. 내가 쓰든 달든 내가 먹어봐야지. 청신을 하는 과정. 신령님을 청하는 과정. 이게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진행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내리굿 날짜를 잡아놓으면 내리굿 한다고 날짜를 잡으면 원래 그전부터 내가 평생을 그 치기로 아팠다가 감정이 휘둘렸다가 막 짜증났다가 좋았다 심했다가 몸이 아팠다가 어디가 아팠다 허리가 아팠다 옆구리가 아팠다 다리가 아팠다 배 아팠다 하는데 그런데 나를 잡아놓으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진단 말이야. 더 심해지고 군날을 딱 잡아놓고 그날 요날 구슬하는 당일날 아침까지도 이게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날 구슬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분이 나를 배 아프겠나 등 아프겠나 허리 아프겠나 어떤 분이 짜증나겠나 이걸 다 내가 풀어야지. 내가 무당이 되는 내리굿사는 당사자가 내리굿사는 당사자 내가 풀어야지. 왜 선생님들이 지들이 춤추고 놀면서 왜 너한테는 이런 신이 왔다 저런 신이 왔다 저 그림을 보고 찍어라 안 되면은 그냥 누구냐 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